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해 문을 닫았던 통일 전망대를 재개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관광객이 몰려와 반갑기만 한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다시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. 정면구 기자입니다. 동해안 최북단 관광지 고성군 통일 전망대입니다. 금강산 자락 해금강 등 북녘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갈 수 없다는 현실에 관광객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. 마음이 좀 이렇게 찡하다나 그런 느낌 좀 듭니다. 이렇게 저 멀리를 보니까 눈앞에 두고. 애초 통일 전망대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올해 2월 말 문을 닫았습니다. 이후 방역 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중순 172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레 고성군을 거쳐가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재개방 한 달째 최근 통일 전망대 방문객은 평일 기준 약 500명, 휴일은 1000명 안팎입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10월달 추석 연휴 때 좀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. 고성은 상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감염이 잠잠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발병이 확대될 경우 다시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고성군은 물론 통일 전망대 측도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운영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